연말이 다가오면서 극장가에는 많은 영화들 선보이고 있죠. 상영 시간표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 보시기에 좋습니다. 혹은 그다지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은 아니네요. 이렇게 말해줬던 그 남자, 그의 안목, 그의 취향, 그의 신면 모두 별 다섯 개죠.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언제나 영화처럼 날이 갈수록 섹시해지는 남자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주변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동진 기자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냐, 늘 정갈한 모습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난장판이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네. 네. 보이는 그대로다라고. 네. 네. 그 남자는 정말 난장판인 그 다음날에도 책을 읽는 남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네, 아니, 뭐, 난장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네. 네, 도무지 이미지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영화, 올해 마지막 영화 소개해 주시겠네요? 네. 근데, 뭐, 원래 이제 12월이, 상당히 큰 그 빅 시즌이지 않습니까? 극장가에서. 네.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런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몇 년간 최고인 것 같아요. 올해가요? 네. 12월 달에 그 화제작들의 규모가요. 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쫓기는 심정이 될 정도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뭐 이번 겨울 최고의 화제작 두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작품은 아바타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일단 그 SF 뭐 블록버스터 이런 쪽의 팬들이라면 네. 정말 오래전부터 기다린 작품이고요. 작품은 일단 만든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무려 12년 만이고요. 그러게요. 영화는 그보다 3년 전부터 이 뭐 100종이 넘는 시나리오를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썼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15년짜리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전작이 타이타닉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뭐 했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걸 만들었다는 건데 물론 한 영화를 12년을 만든다고 해서 12년 내내 만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영화의 제작 기간 자체만도 4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더 제가 볼 때 눈길이 가는 것은 4년 중에서 2년은 촬영을 끝냈고요. 네. 프리프로덕션과 촬영을 한 다음에 네. 촬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후반 작업만 정확히 24개월을 했어요. 후반 작업만요? 네. 말도 안 돼. 이런 작품이 있나요? 글쎄,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뭐 24개월을 꼬박 후반 작업에 넣을 정도의 영화가 됐고요. 네네. 제임스 카메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인구에 회자되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를 휩쓸 때 네. 대사를 본따서 나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외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네네. 좀 약간 좀 재수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영화도 대박이 났고 아주. 그렇죠. 역사적인 대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록이 97년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고요. 네.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에서 18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얼마인 거죠? 뭐 2조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영화 한 편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12년이 지나도 안 깨질 정도니까. 네. 그 감독의 차기작이다 이러면 여기서는 어떤 배우가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이건 뭐 여기서 탐 크루즈가 나오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저기 배우가 나오든. 네. 실제로 영화의 주인공인 샘 워딩턴이 최근에 좀 뜨기 시작한 배우이긴 하지만 네. 호주 출신이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 때문에 네. 이 배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감독의 힘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파괴력을 가진 감독 하면은 뭐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 네. 스티븐 스필버그 뭐 정말 훌륭한 감독이지만 스필버그는 심지어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자주 찍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정도의 화제성이 없죠. 그러네요. 제임스 카메론은 12년 만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일단 영화를 보는 그 시사회장부터 했던 긴장감이 막 감돌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올 들어서 유달리 입체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사회도 둘로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서 입체 영화 팀과 아닌 팀으로 나눠서 네. 보게 됐죠. 뭘 보셨어요? 저는 이제 입체 영화를 봤죠. 이거 쓰고? 네네. 안경 위에 또 안경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올 한 해 있었던 그 수많은 입체 영화들을 보게 되면, 물론 입체 효과가 나서 뭐 재밌고 그 자체가 스펙터클한데, 반드시 입체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업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지만 2D로 보나 3D로 보나 뭐 그렇게까지 그 영화로부터 받는 감동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바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무조건 3D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장에서 봐야 되겠구나. 더 극장은 뭐 당연하고요. 네네네. 이 영화를 집에서 뭐 혹시 이상하게 이렇게 다운받아서 나중에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재미의 100분의 1도 못 보시는 거고요. 100분의 1까지도요? 네. 아.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어떤 극장의 시설이 갖춰져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입체는 경이적인 수준이에요. 아, 진짜 막 튀어나와요? 네. 막 주먹 뻗은 막 피하고 뭐 그런 정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영화 네. 그러니까 입체 영화들은 그동안 입체라는 것을 과시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에서 도끼를 집어던지면 화면 밖으로 날라오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뭐 추락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입체 영화들은 보고 나면 눈이 좀 사실 좀 어지럽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약간 속이 메슥거리고 네. 이러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현란한 그 스펙터클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눈의 피로도조차 적어요. 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으로 또 뭘 분석을 했나? 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약 쳤나?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먼 미래의 나날들이죠. 네. 근데 이제 해병대원이었던 제이크란 남자가 주인공인데 네네. 이 사람은 전투에서 몸을 다쳐서 하반신이 불수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형이 있었는데 형이 먼 외계의 혹성인 그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가 이제 미래의 지구는 그 자원 고갈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판도라에 있는 어떤 물질이 대체 에너지를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판도라에는 그 나비라는 족들이 사는데 종족들이 사는데 인간하고 아주 비슷한 종족이죠. 네. 근데 인간보다 몸은 훨씬 더 크고요. 근데 그 나비 종족들은 되게 원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미간이 넓은 종족이죠. 그렇죠. 네네. 얼굴도 파랗고 눈은 네. 노랗죠. 네. 꼬리까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뺏어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 DNA, 인간의 DNA와 네. 나비족의 DNA를 합쳐서 그래서 나비족의 외양을 가진 아바타를 만드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딱 조건이 맞는 사람이 제이크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하반신 불수인 사람이 그 아바타 속에 들어가면 네네. 자기 의식으로 그 아바타를 움직이게 되는데 아바타 자체는 완전한 생물체로 겉에서는 보이고요. 네. 이 사람은 몸은 못 쓰지만 상상 속에서 마음대로 그 아바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비족 속으로 들어가 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펼쳐지는 네네. 어떤 영화예요. 일단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사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여러 있어. 예를 들면 늑대와 춤을 같은 미션 같은 영화, 네.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영화인데요. 영화를 처음 보면서 딱 장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건 SF 웨스턴이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웨스턴 장르. 네. 그러니까 네. 수정주의 서부극을 SF로 번안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스토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네. SF영화치고는 대단히 깔끔하게 스토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꼬아놨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스토리와 관련해서 이 영화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분법적인 스토리이고 네. 스토리 자체만으로는 예를 들면 다크나잇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 드라마를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야기가 워낙 깔끔하고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어떤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밌으면 볼거리가 훌륭하면 되지 이야기를 왜 따져. 볼거리가 훌륭한 영화에서 이야기를 찾는 것은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바타 강력한 그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볼거리조차 이야기가 훌륭해야 그 이야기와 결합돼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볼거리가 네.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바타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오락 영화 중에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이번 주에 가서 이 영화 보시라 정도가 아니고요. 네. 블록버스터 역사에서 아마도 하나의 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 네. 제임스 카메론이 그냥 놀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좀 우려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12년간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어깨 힘 너무 들어갔을까 봐. 그런 작품들은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대수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 야구로 얘기하면 6대3으로 지고 있는 9회 말에 네. 말로 없는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왕년의 명타자가. 네. 모두가 한 방만 기대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나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비슷한 영화를 기획하는 지금 기획 중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제작자나 감독들은 다 깊은 한숨만 쉬겠다.
왜냐하면 아바타를 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바타보다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죠, 이제. 아바타부터 뒤에 나오면 당연히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그동안의 입체영화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3D 캐릭터들을 움직이더라도 뭔가 그 캐릭터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심지어는 좀 무섭게도 보였었죠. 네. 뭐 로버트 자메키스가 이제 인간을 많이 만든 최근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영화요. 그거 무서워요. 그렇죠. 눈빛이 너무 무서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그 영화 용어로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런 어떤 기이한 면모들 같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바타는 놀랍게도 물론 이제 완벽한 인간은 아니죠. 인간과 아주 비슷한 종족이긴 하지만 네. 그 나비족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건드릴 정도로 뭉클한 거죠. 그래서 어색함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네네. 기술적으로는 이전에 블록버스터들이 보여주는 볼거리를 한꺼번에 한 두세 단계를 높여버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은 예전에 그, 뭐였죠? 터미네이터로 네. 이 사람이 데뷔를 했었나요? 원래는 피라냐 시리즈인데요. 아. 그 영화는 이제 아주 B급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고. 네네. 사실상 명성을 갖게 된 건 터미네이터 1편. 네네. 근데 터미네이터 1편으로 성공하고 2편은 또 완전히 다른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에일리언 2 같은 작품, 그리고 뭐 타이타닉 같은 것 세 편 다 네. 공통점이 일단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내용도 좋을 뿐더러 보고 있으면 마치 꼭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세 편 다. 네. 내용은 다 장르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네. 또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가 스스로 각본도 쓰거든요. 그런 것이 여타 블록버스터의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하고 다른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트루라이즈 같은 영화를 보면 코미디도 잘 만들잖아요. 심지어. 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할리우드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그 도약을 매번 매순간 만들어 왔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랬군요. 아바타에 그러면은 지금 흥행은 어떤 정도예요? 아직 미국도 뭐 한국하고 동시 개봉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나올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작 중에서 그 예매율이 92%거든요. 92%. 네. 한편의 영화가. 네. 네. 그러니까 압도적일 거고요. 네. 네. 다만 이 영화가 이제 약점이 있다면 영화가 길어요. 3시간 가까이 되고. 3시간.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횟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화 한 두 배 정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왕이면 3D로 보려고 할 텐데 모든 상영관이 다 3D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첫 주에 스코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는 상대적으로 힘든데 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기록으로도 대단한 스코어를 결국은 수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D로 보시는 분들 좀 아쉽겠다. 2D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근데 3D 입체 효과가 워낙 영화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시적이지 않고요. 그것이 영화의 그 볼거리나 이야기와 입체가 너무 잘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동안은 입체 영화, 입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새로운 그냥 그 부가적인 즐거움 같은 거였다면, 네. 이 영화는 어떤 입체 영화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이번 주에 만약에 입체는 매진이고 2D만 남았다. 그럼 다음 주에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입체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 뭐 올해 작년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니까. 네네네. 이 영화만큼은 근데 DVD 나오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봐야 되겠구나. 매번 기다렸었는데. 네. 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골라온 노래는 영화가 좀 약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작품이니까요. 노래는 좀 어쿠스틱한 걸 골랐고요. 네네.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의 맹고트리입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팀이에요? 아, 호주의 남매더라고요. 네. 동생이 여자고 이제 오빠가 남자인데. 네네. 음악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색감이 되게 달라서 목소리가 이 줄리아 스톤 목소리는 약간 그 블루스필 소울풀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반면에 앵거 스톤의 목소리는 되게 포크 락 같은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들으면 마치 그 두 서로 다른 그 목소리가 잘 조화된 걸 들을 수 있는데 이 맹고 트리가 저는 그 중에서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죠.
was from her lips I heard her say, can I have you? Caught up in what to say, I said you do, I said you do, I said you do. Way across the sea, somewhere from Mars, just down the street we would run, scratch our names in the park, young and free in the sun, wheels upon the tire.파묻 들어왔어. 왜? 왜는? 말 안 들으니까 파묻지. 나 말 잘 듣는다. 얘기해. 그러면 나 이 공기 좋은 데서. 야, 너 이걸 보고 여자들 싫어하지? 막 찡그리고 막 도망다니지? 맞다. 다 죽여버릴 거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히히히. 백광호,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어, 예쁘지? 자, 오늘
언제나 것처럼 네.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 명장면 명대사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웃긴 게 저희 언젠가부터 이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얼굴을 아니, 얼굴도 멋있다 뿐더러 음악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보통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대본 보고 각자 연습을 하는 거야. 네. 이 기자님은 계속 향수기 이러고 있고 저는 백광 이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아이. 우리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정말 뭐 이게 한번 휩쓸었던 영화잖아요. 아유 뭐 이 영화는 네 진짜 한국 영화에서 어떤 뭐 표준을 제시한 작품이죠. 네 어떤 스릴러 영화의 전범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 뭐 십몇 년간 어떤 한 영화 잡지사에서 최고의 한국 영화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을 때 재작년쯤이었나요? 네. 그때 1위로 꼽힌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아. 그 정도니까요. 네.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영화를 특히 한국 영화를 만났을 때 기분은 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 같은 영화가 너무 좋다.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아마도 블록버스터 영화의 새 이정표가 될 거다. 네. 그럼 그냥 압도되는 느낌 정도인데 한국 영화가 너무 좋으면 압도되는 느낌 플러스 사랑스러운 느낌이 포함이 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 크게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영화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할인의 추억이요? 네네. 그 당시 기억나요. 기억나고 한국 그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화사였는데 당시에 바로 직전에 지구를 지켜라가 영화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들인 작품이었잖아요. 네, 신하균 씨 나오셨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영화 뒤에 이 영화가 바로 직후에 나왔었고 그래서 영화가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되게 위기였었고 이 영화 나올 때 다 모두가 침통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것마저 안 되면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진짜 위기다. 네. 그래서 기자 시사회 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도 다들 뭐 도와주십시오. 이 영화 잘 돼야 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송강호 씨한테 되게 놀랐던 것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분이 송강호 씨가 무대 인사를 기자 시사회에서 하시는데 네. 마이크를 딱 잡자마자 그 앞에 사람들 다 진중하게 하셨잖아요. 침통하게. 첫 마디가 제가 처음으로 배드신 찍은 영화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에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송강호 씨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서 모두 다 아, 영화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보면 영화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송강호 씨가 내 생에 처음으로 배드신 한 거다. 재밌게 봐주세요라고 분위기를 탁 튕겨줌으로써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저는 되게 놀랐다고 생각했어요. 송강호 씨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예. 훌륭하시죠. 네. 타고났나 봐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03년 영화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네. 벌써 6년이나 지났군요. 네, 네. 봉준호 감독도 그 후에 두 편이나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전 봉준호 감독 생각하면 젊은 감독 같아요. 기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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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 오늘 명장면 명대사에서 만나봤고요. 이때 깔리는 음악이 굉장히 또 그 독특했었어요. 그렇죠. 음악도 되게 잘 사용해서 네. 영화 속에서 뭐 네, 그 유괴범을 유괴하는 그리고 또 유괴범이 또 이 노래를 유괴범이 아니죠. 살인범을 또 살인범이 이 음악을 쓰기도 하고요. 유지아 씨의 우울한 편지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명장면 명대사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여기 어디 알아? 너 밤부터 들어와서 이 새끼야. 왜? 왜는 이 새끼야? 말을 안 들으니까 밥 묻지. 나 말 잘 듣는다. 그래, 얘기해, 그러면은. 야, 이 공기 좋은 데서 이 새끼야. 응? 얼굴은 이래도, 응? 야, 놀라봐. 아. 너 이 얼굴 보고 여자들 싫어하지? 막 찡그리고 막 도망다니지? 맞다. 응? 다 죽여버릴 거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다 죽여버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예쁘지.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잔이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지던 문 마음을 띄웠네. 언제나 영화처럼 자, 두 번째 영화 소개 또 하도록 하죠. 네, 이 작품도 뭐 아바타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죠. 네. 이 영화 지금 12월 말에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거든요. 아바타는 이제 며칠 전에 했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아바타냐 전우치냐. 아, 전우치요? 네, 바로 전우치라는 작품이고요. 네, 네. 영화가 12월에 개봉하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올해 한국 영화 나올 예정작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라는 걸 영화인들한테 설문하는 기사들을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쓸 게 없으니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기사거든요. 네, 네. 전화 몇 번 돌리면 되니까. 저도 네. 많이 썼어요, 예전에. 네, 네. 요즘 그런 전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이 영화가 12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1위였었죠.
저는 제일 기대되는 네. 2009년에. 그렇죠. 그 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영화고요. 마더니 뭐니 다 제치고 이 영화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더나 박쥐 같은 영화는 예를 들어서 대중적으로 어떨지를 판가름이 안 되잖아요. 네네. 보기 전에 영화가 어두울 것 같고. 네. 근데 전우치는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인 것 같고. 감독도 좋고. 초호화 캐스팅이고. 감독도 최동원 감독인데 지금 최동원 감독은 충무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딱 두 편밖에 안 만들었지만 네네. 범죄의 재구성이 상당히 성공하면서 신인 감독을 각광받았고요. 네. 두 번째 작품인 타짜는 그거보다 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영화에서 보면 최동원 감독이 어떤 뛰어난 재능 같은 것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도 좋았지만 감독의 힘이 그렇습니다. 두 편에서 막 무신무신 막 풍겨나왔거든요. 네. 뭐 제가 볼 땐 뭐 이 대사 감각은 거의 대중영화에서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들 감각이 너무 훌륭하고. 나 이대 나온 여자. 그렇죠. 어떤 뭐, 청진기 되니까 진단 나온다. 이런 거 있죠.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그렇죠. 막 쏟아져요. 뭐, 시츄에이션 좋다고 한다든지, 사기를 접시 돌린다고 하는데, 네. 그걸 왜 접시 돌리냐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접시가 사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시 돌린 지 몇 년 됐냐? 이러면, 너 사기꾼 생활한 지 몇 년 됐냐? 이런 식의 대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건. 그리고 또 이제 이 최동훈 감독의 또 하나, 남들이 잘, 영화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배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최고예요. 좋은 근데 그건, 감독이구나. 네, 영화로 네. 봐서도 알 수 있는데 네. 그걸 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동원 감독하고 같이 일했던 배우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최동원 감독처럼 배우를 기분 좋게 하면서 촬영해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감독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정말 그래요. 네. 아, 여자를 기쁘게 할 줄 알고 좋은 감독이네. 네, 아니 뭐 가요계의 최동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드디어 나왔고요. 네. 영화에 지금 그 배우들도 강동원 씨, 김윤석 씨, 임수정 씨, 유해진 씨, 백윤식 씨. 친구가 막 좋아됐어요 지금. 그렇죠. 뭐 같이 찍던 분들과 또 새로운 인물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들을 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이제 최동원 사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토리는 사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전우치전 뭐 고전 소설이지 않습니까? 홍길동전하고 함께 조선 시대의 고전 소설인데. 고전 소설이었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근데 이 전우치전 자체에서 가져온 건 사실상, 네. 인물밖에 없어요. 근데, 도사들 얘기인데, 네. 500년 전에 조선시대고요. 네. 근데, 오랜 세월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는 요괴들이 있었는데, 그 요괴를 다루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피리를 당대 최고의 두 도사가 있는데, 네. 그 피리를 나눠서 갖고 요괴들을 땅속 깊이 봉인을 한 거예요. 아, 그럼 거기까지는 뭐 있을 네. 수 있는. 그런데 실수로 해서, 그 요괴가 하루 전에 잘못해서 풀려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피리를 나눠 가진 두 도사 중에 한 명이 천관 대사인데, 그분이 이제 백윤식 씨예요. 네. 근데 백윤식 씨의 제자가 전우치. 강호동 씨. 강호동 씨. 강동원 씨인데요. 강호동을 네, 캐스팅했었으면 이거 대박 더 났을 텐데. 네. 네 강동원 씨. 네. 강호동 씨는 가로지기 같은데 캐스팅하죠. 네. 이 전우치인데, 이 전우치가 대단히 재밌는 게 네. 캐릭터 영화거든요. 극중에서 도수를 부리는 도사인데, 네. 일반적으로 도사하면 어떤 멋지고 이렇게 과묵하고 여유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장난기 많고, 네. 심술도 많고, 그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고 명예욕이 강하고, 여자만 보면 또 환장하고 뭐 이런 캐릭터예요. 아.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렇죠. 코피 흘리는 거 무천도사였나요? 맞습니다. 그 네. 네. 뭐 열혈강호의 뭐 강백호라든지 네네. 이런 식의 어떤 만화적인 인물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전우치가 스승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림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이 점프해서 500년 뒤에 서울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500년 뒤에 다시 요괴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신선들이 그 족자에 갇혀 있었던 전우치를 불러내는 거죠. 요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재밌다. 네, 착상이 되게 재밌죠. 네네. 네.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전우치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다는 것.
그리고 일단 그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전우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살리고 배우한테 어떻게 빛을 비춰주면 이 캐릭터가 빛날 거다라는 걸 최동원 감독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그 역을 맡은 강동원 씨가 최적의 연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영화에서 강동원 씨는 얼굴 못지않게 손발이 중요한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와이어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와이어 액션들 하는데 네. 그냥 영화의 몇 장면만 봐도 와이어를 너무 잘 타요. 그리고 이 와이어를 탈 때마다 요괴들하고 싸울 때 상대 요괴들은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이 전우치의 액션은 대단히 곡선적이고 여성적이고 아주 부드럽고 동양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전우치의 움직임만으로도 눈이 막 호강하는 것 같은 느낌. 네네네. 또 이 강동원 씨는 또 한국에 없는 체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강동원의 어떤 스타성과 강동원이 갖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또 강동원 씨가 저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에 찬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확실하게 캐릭터에 대한 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과 이런 어떤 그 영화상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잘 마주쳐서 네. 영화에서 이제 최적으로 캐릭터를 살렸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영화의 볼거리들이 대단히 동양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웬만큼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차별화되는 어떤 영화 오락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영화 속에서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요.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볼거리 자체도 네. 대단히 어떤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풍경들이라서 네. 아 저런 재미도 있구나라는 느낌. 오히려 해운대 봤을 때 조금 묘했잖아요, 기분이. 오, 그렇죠. 이러면서. 해운대의 경우는 할리우드 장르를 그대로 이식했다면, 이 영화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007의 제임스 본드를 비틀어서 작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아, 한국 영화에서 참 새롭게 보는 볼거리구나. 새롭게 보는 오락이구나라는 느낌 드실 거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최동원 감독의 작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대사들이라든지, 기발한 유머 감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영화 속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영화라는 것이 특히 화제작이고 유명한 감독의 신작일수록 기대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전우치는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인 감독이 이런 정도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찬사일색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단점은 좀 덮어주죠. 이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최동원 감독한테는 우리 사실 더 많은 걸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유명 감독 뭐의 어떤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영화는 좀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영화의 잔재미는 뭐 영화 세 편쯤 만들고 날 정도로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재미들 다 이렇게 모아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그 굵은 동화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재미가 끊임없이 순간순간은 재밌는데 재미가 자꾸 분해되고 자꾸 이렇게 용해돼버리고 네. 사라져버리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중반쯤은 더 이상 스토리에 관객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스토리보다는 그냥 즉각즉각 있는 볼거리라든지 또는 뭐 유머라든지 이런 걸 즐기게 되는데 네. 사실 유머와 즐거리 저기 볼거리를 파편적으로 즐긴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반에 가서 좀 힘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최동훈 감독님이 약간 또 이번 세 번째 작품에 좀 욕심을 냈던 게 아닌가 대중적으로. 그럼요. 앞에 두 프로젝트하고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차포 떼고 전혀 다른 장기를 두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동원 감독이 뭘 잘하는지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런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다른 오락을 만든 거잖아요. 나도 오락 영화 찍을 수 있어 이런 기분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측면이 더 많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수정 씨는 연기 어떤가요? 임수정 씨와 김윤석 씨는 정말 훌륭한 배우들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빛나기가 어려운 캐릭터들이에요.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두 분의 연기력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옹호해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뭐 재밌는 노래를 골랐고요. 우연히 듣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스캔킹 피클이라는 미국의 뭐 하나도 안 유명한 밴드인데 이 밴드 중에 노래 부르고 작곡하는 사람이 한국계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한국말을 배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네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재미교포인데 제목이 안녕하세요인데 한국말 가사로만 되어 있는데 순 엉터리 한국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화 노래 들으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 오시는지.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이동진 기자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왜 그래 아이 왜 그래?